올해는 22년 5월 9일에 그 역택을 시작해 당선인이 김영선 당선해야 한다더라라는 취지의 메시지 보내신 게 맞는지라.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요? 카톡이랑 이런 게 원래 핸드폰 바꿀 때마다 카톡 옮기려면 뭐 톡서랍 이런 거 가입하면 되는데 제 핸드폰 뭐 기자들 몇 분한테 보여줬지만은 거의 제 번호가 공공재라가지고 그 당원들 어르신들 단톡방에 엄청 쳐들어가지고 용량초과를 항상 못 넘어갑니다 제 거는. 그래서 그 뒤로 폰 두 번 바꿔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넘어와 있지 않고 그 시기에 근데 반칙을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냥 횡행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뭐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이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이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전날이 사실상 공천 확정 전날이잖아요. 네. 이미 경선을 할 수 없는 시점인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신 건지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21대 공천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경선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안심번호 경선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세 지역으로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상하게 막 무선전화 경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21대 때 금정구에서 마지막 날인데 황교안 대표님이 엎으셔가지고 그때 백종원 의원님이 이렇게 계셨었는데 그때 그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절차적으로 공천이라는 게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전혀 그러니까 무슨 뭐 김영선 의원 단수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전원한 겁니다.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죠. 그런 명의 잘못 알고 있어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그러면 윤중 당선인과는 소통을 좀 하고 있었다는. 제가요? 그러니까 명의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인지했을 거거든요. 공관이 저에게 전달한다는 지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10일이 이제 공천이 되는 날일 텐데 10일 오전에 이제 공관이 쪽에서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대충 그때는 이제 6개 지역인가 거기 전반적으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에 대한 얘기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네, 공관위원장하고 저는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거를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창원 의창보다는 계양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까지도 제가 그날 그 전화해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 계양에 원래 저희가 전직 의원 한 분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윤상현 의원과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입을 시도하다가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 그래가지고 공관에서 원래 원한 대로 유정선 그 당시 위원장 공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그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말인 즉슨 결국 그 재보궐 공천 결과는 5월 10일 당일 오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전에 뭐 7, 8, 9일쯤 되면은 굉장히 공관위원장이랑 상황에 대해 상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창구는 거의 의창구 전혀 상의 안 했고요. 공관위원장이랑 7, 8, 9일쯤에는 그때 보면 계양이 이제 주요 핵심인 거라가지고 특히 제가 최근에 기록 확인해 보니까 6일날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인수위원장을 그만두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분당 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의원님 보내셨다는 사건이 이름이 김영선 당선해야 한다더라 라고 나왔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천한다고 앉아있으면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그 부분 결과적으로 그 말이 완전 틀린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경선한다라는 말이 들린다를 전달하는 거지 뭐 어디 들었다 이런 건 아니죠. 거기서 말할 때 이유는 대통령 당선인이죠. 그것도 누구한테 특정한테 들으신 게 아니고 전원을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관위에다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그 명태균 씨 측은 이 의원님 본인이 뭐 명태균 씨를 뭐 이용하려다가 이 사태가 불거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명태균 측이라고 자꾸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임하는 한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명태균 선생님 변호인은 정말 잘못 골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 수임한 의뢰인의 변호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영장 심사도 있을 텐데 솔직히 어떤 방어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의원님께서 2021년 전당대회 나오셨을 때 부산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 무상 여론조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무엇이 무상 여론조사다라고 해야지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명태균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저에게 결과치를 제공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무슨 뭐 PNR과 머니투데이가 했다는 조사가 저를 위한 조사니 그러는데 그 조사 매주 하던 조사였고 그 조사가 시작하는 조사에는 저는 후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3주 참가에 그때 후보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와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파악한 뭐 특정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답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무 특정 여론조사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분들이 아마 그걸 특정해가지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거는 또 반박되고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파악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 경찰이 의원님에 대한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죠. 뭐 해봤자 참고인 조사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공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차피 강 대표니까 그런 맥락일 거고.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요.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도 저한테 미국에 있는 동안, 브라질에 있는 동안 새벽에도 이렇게 언론인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록을 몇개 찾아봤는데 뭐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의원님께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무산될 걸 대비해가지고 영사장과 좀 상의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뭐 윤상현 의원님도 거론이 됐었고 한상대 교수도 거론이 됐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일절 상의한 게 전혀 없다는 누구와 누구와 상의해요? 명이란 의원님이 김영선 전 의원님의 전략 공천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논의했었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함성주 교수가 영태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구조만 보시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토대로 봐도 결국에는 영태규 사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그 재가를 받으려고 움직였던 게 마지막으로 급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태규 사장이 실제로 공천의 영향력을 누가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시절에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다던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자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도 언론 가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을 팔아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게 뭐 제가 알아둬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공천에 대한 상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그걸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선 기여도라는 약간 모호한 기준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당대표로서 대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일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확인해보는 것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확인이 됐고요. 그게 다 확인이 됐고요. 만약 수원지검에서 참고인사 뭐 내용이 뭔지 봐야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영태균 사장과 예를 들어 이런 공천 관계에 대한 거라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당 대표야 뭐 공천에 대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직이니까 부담이 없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 이름까지 나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 당시에 당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어떤 여유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이 일에서 어떤 이유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도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소환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기준이 좀 명확하면 오히려 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5일 김영수가 명실치 주장이고 김영산 전 의원 전략 공천을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 약속했다 이런 주장인데 전략공천을 그분에게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시측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변호사 다르고 지금 뭐 그 말은 이제 강혜경 씨가 녹취해서 이제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저는 강혜경 씨랑 김소연 변호사랑 그 다음에 명태균 사장이 명태균 씨 측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입장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린 게 그때 그 전략공천을 얘기했던 4월 달에 그때는 후보가 누군지 상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1. 그 다음에 2. 공관위가 꾸려지지도 않았고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이니까 그때 뭐 전략공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전략공천이란 건 원래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경쟁이 월등하다는 조사가 있으면은 그거 뭐 어떻게든 나중에 공관위 꾸려지면 공관위에 갖다 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거를 저도 그 강혜경 씨한테 그걸 전달했다는 녹취를 보니까 뭐 그 상대 후보로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그거 여론조사에서 우위가 있는 것이 나오면은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일반적인 전략공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당내 후보들 간의 경쟁력 비교해서 월등히 한 후보가 우세할 경우에 단수 공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전달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창원 의창구는 굉장한 우세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 민주당 후보와의 비교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표조사도 아니었을걸요. 그런 결과가 공표된 걸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공표조사가 아니었으면 더더욱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개연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의의 차원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 말을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공천 개입 의혹을 기사화에서 터뜨렸을 때 저쪽에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는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죠.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그 의혹 자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거 갖고 왜냐면 저는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본 입장에서 뒤에 보면은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다가 이제 사실 결론인 문자를 가지고 공천 개입을 주장하면은 아 이거 다 그냥 어?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냥 선의의 조언해 준 거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단정 짓지 않겠다 한 거지. 그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선의의 조언이라 했다 하는 거는 비약이죠. 저는 끝까지 했던 말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고 그건 지난번에 JTBC 보도에서 문자 내용이 보도되면서 실제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건 여자 공투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해드릴 하나 늘었네요. 저한테는 뭐 한복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